어린 시절의 수연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저쪽에 갔어. 천만다행으로 그녀는 도망을 치게 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장기 밀매의 희생양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마는데요. 계속해서 박 씨의 사체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박 씨의 딸 원양의 사체를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두고 떠난 한 원념으로부터 시작되는 잔혹한 복수극 바리데기입니다. 25년이 흐르고 수연은 무사히 성장하게 되지만 매일매일 알 수 없는 끔찍한 악몽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원장님, 어떤 일이십니까? 도네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일이라면 제가 성심껏 알아보겠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 차병학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끔찍한 악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병학과 그의 자식들의 정보를 모으며 그들을 노리는 저주하는 의식을 벌이는 무당 원고명. 원고명의 의식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수연. 수연이 서 있던 곳은 다름 아닌 병학의 첫째 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그리고 동시에 그에겐 치명적인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자해와 함께 병학의 아들이 죽게 된 곳, 그 현장에서 수연은 매번 자신의 꿈에 나타나던 그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와 진짜 대박이야. 나도 야자차고 거기 갈 걸 그랬다. 완전 부러워. 너 그거 했냐? 나 그거 한 번만 보여줘. 뒤이어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병학의 넷째 딸을 살해하는 현장 역시도 목격하게 되는 수연. 하나하나 목숨을 잃는 병학의 자식들 속에 어두운 살기를 내뿜는 원고명. 그리고 수연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는 잔혹한 악몽 속에 매번 깨어나게 됩니다. 놀랐어? 미안. 신부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아니야. 더운가 봐요. 우리 수연이도 이제 세례 받아야지. 아, 그 아나스타샤 어때? 아나스타샤는 부활이란 뜻이야. 저는 다 좋아요. 신부님이 지어주신 건데.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수연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차세인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거 원래 세례식 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자, 미리 선물하는 거야. 이거
신부님이 걸어주시면 안 돼요? 수연이식 플러팅. 그래. 목걸이도 좋지만 먼저 땀을 좀 닦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쁘네. 아직 식사 전이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한편 자식들의 연속된 죽음으로 불길함을 느낀 병학은 진옥이라 불리는 진혼굿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는 거야. 정성이 부족해 성수님의 노여움을 풀지 못한 듯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일전에 말씀드렸던 원고명 선생님이십니다. 신의 징벌이 시작된 듯합니다. 병학을 위한 진혼굿을 하고자 그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원고명, 그리고 진혼굿 도중 더욱더 불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니놈들을 찾아내! 너희와 니 씨앗들을 모두 찾아 절멸해버리겠다! 니놈의 눈앞에서 아홉 개의 구멍에서 피를 쏟아내며 고통에 죽을 것이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직도 악몽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니? 네. 이젠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도 잘 안 가요. 자식들 전부의 죽음이 이미 예언된 듯한 병학은 절규하고 그 죽음의 대상이 될 차세이는 지금 수연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꾸 보여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도와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절 해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억 아닐까?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라든지. 걱정하지 마. 오빠가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연이 꼭 이겨낼 거야.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기류가 흐르는 둘. 그리고 바로 그 관계로 인해 원고명은 이제 세인의 연인이라 여겨지는 수연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연. 씨발 진짜! 아이씨! 그리고 순식간에 들이닥친 병학의 자식들의 세 번째 죽음. 얼마든지 줄 테니 방법을 말씀해 주시게. 졸리가를 올리십시오. 그게 뭔가? 살아있는 신의 재물. 그 재물은 신령의 노여움을 풀고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도련님의 한도 풀어줄 겁니다. 제가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자식인 세인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병학. 그렇게 흔들리는 그에게 원고명은 세인의 연인인 수연을 졸리가, 즉 재물로 바쳐야만 이 비극이 끝날 것이라 설득하는데요. 그리고 야속하게도 원고명의 인도에 따라 병학에게 납치당하며 이제 꼼짝없이 재물이 될 운명에 놓이게 되는 수연. 아가, 일어나렴. 정신을 차린 수연은 어째선지 혼자 남아있었고 그대로 그곳을 빠져나온 수연은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납치됐다는 거야?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대포차더라고. 일단 우리 만나자. 신부님,
다리를 다치면서까지 세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 수연. 하지만 방금 전까지도 수연의 행방을 찾으려던 세인은 그녀를 보고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자, 걸어봐요. 원래 한 걸음씩 걸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졸지에 혼자가 되어 절망하는 수연 앞에 나타난 원고명. 그녀가 홀로서기로 내딛는 발걸음을 돕고자 원고명은 수연에게 신발을 선물하는데요. 발도 다쳐서 붕대로 싸매고 있는데 꽉 끼는 신발 선물.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어서 들어요. 아저씨는 안 드세요? 괜찮아요. 어서.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둘. 운명의 장난 속에서 두 사람은 잠깐의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 세상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승에서의 삶이 끝났지만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배회하는 혼령들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결국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후 원고명의 가르침을 따른 듯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운명의 이끌림에 따라 사헌굿이 벌어지는 장소에 도착한 수연. 사헌굿이 시작되었네. 보살님께서는 어찌 이곳까지? 예성 보아 천전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직 가실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깨달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마침내 병학의 자식을 보내고 귀신의 원념을 달래려는 사혼굿이 시작되는데요. 하고 이 여자 어쩔 셈인가? 줄리가입니다. 성스러운 재물. 이 사장님께서 직접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찌르십시오.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가던 그때 이젠 60만이 남은 수연의 숨을 직접 끊을 것을 강요하는 원고명. 전에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결국 원고명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누구야? 바리레기는 버려진 악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한국 신화의 신이자 무당들의 조상으로 대접받는 버려진 공주라는 뜻의 바리공주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무당이 버리는 복수를 주축으로 하여 관객의 공포를 자극하는 본 영화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빈틈이 거의 없는 알찬 구성과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 속에 제작되었으며 중간중간 포함된 굿 장면은 실제 무당과 실제 무구를 통해 촬영됨으로써 영화에 보다 큰 리얼리티를 추구한 웰메이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힘이 만들어낸 잔혹한 살인극. 그 진실과 충격적인 결말은 영화의 본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리대기였습니다. 바리대기는 9월 4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